어둠의 음악과 프랭 귀엽고 깜짝 동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마법씨 말의 초능력으로 동료를 구하자. 싱싱싱과 함께 노래해. 율율율과 함께 춤을 춰. 우리는 싱율 시르링 유르링 싱앤율 싱앤율. 대화라 친구들 안녕. 나는 노래하는 싱, 언니 활동하는 율, 우리는 싱앤율. 오늘도 동요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많이 보내줬다는데 율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엄청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영상을 보내줬는지 함께 볼까요? 내가 바로 싱앤율. 멋쟁이 토마토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하는 이 친구는 대전에 사는 강보현 친구예요. 노래하고 율동하는 걸 좋아하는 보현 친구, 우리 싱앤율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또 보현 친구 좋아해요. 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아하는데. 나도 우리 친구들 모두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힘을 팍팍 받았으니까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출발! 나도 싱룰처럼 이 마법 신발을 신고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면 좋을 텐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그러게. 동요 부르기 딱 좋은 날씨인데? 진짜. 어? 율, 저기 저 사람. 동요를 사랑하는 친구. 동사친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동사친은 안경 썼잖아. 한번 가보자. 그래? 이럴 시간이 없지. 동요 본부로 가서 싱앤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들었나? 어, 동사친 맞지? 동사친 맞잖아. 누구? 아, 저요? 동사친? 사춘이가 누구지? 어, 난 안경도 안 썼는데? 어? 동사친이 안경 쓰는 거 어떻게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대답이 이상한데? 어? 너 블랙 맞지? 아니야. 맞지? 아니야. 맞잖아. 나 블랙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잠깐. 우리 이 대화를 해결하자. 너 블랙이다. 어? 아니라고. 잡아. 맞아, 뭐, 잡힐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지는 일이 없으니까, 동요 구슬부터. 백발백중이구만. 좋아. 자, 어둠의 구슬. 싱앤율이 오기 전에 난 도망가야지. 이야! 어떡해, 블랭크 또 너의 것을 가져갔나봐. 아, 블랭크를 아까 잡았어야 했는데. 율, 빨리 가자. 그래. 어, 나쁜 블랭크. 빨리 동요를 구출해야겠어. 싱! 율! 미안해, 우리가 블랭크를 잡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우선 동요부터 구출하자. 응, 알겠어. 자, 그럼 간다. 마법 초능력 장착! 시르링 유링 비밀의 동요방. 동요 입력 완료! 시르링 유르링 동요를 틀려줘.
붙인다 붙여. 아니 동요구슬 가져오면 뭐하냐고. 가져와봤자 흥행률이 뭐 비밀의 동요방인가 뭔가 갔다 와서 동요 다 알아내고 우리 어둠의 마법사님은 능력 하나도 없고. 뭐야? 배워왔어요. 아 마법사님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흥행률이 동요 공부로 왔네요.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거지요. 친구들 오늘도 흥행률이 사라진 동요를 배워왔어요. 내 동생이란 동요인데 흥행률과 함께 배워볼까요? 허리손하고 준비하다 한 손 한 손 가슴에 대는데 이때 한 발 한 발 내밀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다가 양손을 반짝반짝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밀어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뛰면서 한 바퀴 돌다가 제자리로 오기. 앞부분은 똑같이 하고 손가락으로 하나 표시하면서 옆으로 가서 두 손가락을 여기저기 찌른 다음 허리에 손 올리고 왔던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제자리로 오면 돼요. 자, 오늘도 동작들이 쉽죠? 그럼 함께 노래 부르면서 해볼까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와 친구들 역시 오늘도 잘했어요. 그럼 다음 동작 계속해서 알아볼까요?